물이 좀 많은 날, 그래서 아지트를 길게 쓰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 꾹꾹이 한다. 호흡을 위한 아주 이틀 패턴 딱 알려드릴게요. 뭔가 틀을 때가 의심스러우면 집중을 해서 얘네들도 물 세면은 힘들어서 잘 안 먹습니다. 얘는 좀 크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청포에 청춘호를 타고 다시 이번 서해안 앞바다에 나왔습니다. 1시간 전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날이 좀 꾸물꾸물하니 이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뒷좌석이 탔고 지금은 바람도 좀 세고 수심도 한 40m 정도 돼서 20에서 25호 정도 되는 복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예스! 저도 오랜만에 일주일 한번 받았습니다. 아기를 저기 내추럴 계열로 바꿨고요. 바꾸자마자 바로 입실이 들어왔어요. 자, 오늘같이 너울이 좀 많은 날은 그래도 가지줄을 길게 쓰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가지줄이 짧으면은 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갑오징어가 좀 붙어 있을 시간을 좀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지줄을 좀 주고서 봉돌의 위아래 움직임 영향에 제일 불밖에 가지줄을 조금 길게 쓰는 게 유리합니다. 커 뭐지? 오우, 꾹꾹이 한다. 꾹꾹 차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좋지 않아. 나빠. 이렇게 물을 빼고 올리시면 됩니다. 얘를 곱방색 계열로 바꿨어요. 요즘에 핫하죠? 지금 형 아니지? 애기가 바꾸고 바로 입질 들어왔어요. 틴셀, 수박 틴셀에서 곱방색으로 바뀌고 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또 들어올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봉돌 25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5호에 봉돌 단차는 20cm, 가지줄은 한 30에서 35cm 정도 주고 있어요. 지금 배가 많이 밀려서 가지줄이 잘 펴지는 상황이라 조금 길게 써도 가지줄이 평평하게 텐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입질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들었다 놨다 하는 과정에서 무게감이 살짝 느껴졌었고요. 이 무게감과 끝보기를 같이 하셔야 조과가 좋습니다. 뭐 하나만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무게감을 느껴보시고 무게감을 느껴본 상태에서 살짝 들어서 딱 유지하다 보면은 꿈뻑꿈뻑하는 꽃보이가 보여요. 그때 또 템질 하시면 돼요. 자, 틴셀에 나왔습니다. 이제 뭐 요즘 한간에 뭐 꽃보기가 좋냐 뭐 무게감이냐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둘 다 같이 해야 돼요. 살짝 들어보면은 딱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면 그때 챔질을 하면 되고 살짝 뜬 상태에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살짝 그 상태를 유지해서 이렇게 배가 흐르면서 가면은 물고기에서 이렇게 쪽쪽 당기는 느낌이 나요. 그때 초리대에서 이제 이 당기는 그 끝보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하셔야 조과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 핀저 같은 경우는 수심이 워낙 깊고 수심이 워낙 깊고 뻘이 두꺼워서 그게 힘들어요. 보기가 힘들어. 이 무게감으로 얘가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느끼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끝보기 낚시를 주로 이제 너울이 많은 날 끝보기 낚시를 하면 좀 유리하다는 거고 너울이 많아서 가지줄이 좀 길어야 애기가 유형을 좀 자연스럽게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기가 자연스러운 유형을 해야 갑오징어 붙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가지줄이 길다 보니까 내가 이걸 느끼려면은 조금 오래 붙어 있어야 돼요. 애기에. 그래서 삼봉 애기를 쓰는 겁니다.
가이수를 1m씩 주고 워낙에 이제 깊은 수심이라 자 않았습니다. 제주 심해갑이나 이제 원도권 심해갑이 워낙에 이제 수심이 깊으니까 너울이 상당히 많아요. 높고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북서풍 영향을 받아서 이 출렁거리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지줄을 좀 길게 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연스러운 애기 유형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입질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오래 붙어있게 하고 그거를 빨리 느끼는 게 중요해요. 커틀먼 157 MH 사용을 하고 있고 봉돌은 25, 라인은 0.6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차는 봉돌 단차는 20cm, 가지줄은 30cm 줬고 수박 틴셀을 사용하고 있어요. 40m 수심에서 25호 정도를 써도 이 정도 힘세가 나오고 충분히 갑오징어 하는데 괜찮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30m에서 20호 정도가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157 MH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로 이제 텐빈도 많이 했었고 같이 텐빈 30호 뭐 35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허리는 이제 팁은 상당히 야들한 편이고 좀 민감하죠. 상당히 민감한데 허리는 그래도 조금 중경질 때라 입질을 보시고 이제 중경질 때 이 허리는 챔질과 랜딩을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바로 붙었어. 상어랑 쪼꼬미랑 갑오징어 한 번도 낚시 안 해봤네 생각해보니까. 자 우리 초보분들을 위한 갑이 입질 패턴 딱 알려드릴게요. 요 정도만 딱 알고 계셔도 갑이 낚시하시는데 큰 지장 없이 잘 올리실 겁니다. 일단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고 살짝 들어봅니다. 드는 데서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무게감이 안 느껴져. 저는 다시 살짝 놉니다. 살짝 놓고 다시 또 들어요. 무게감 느껴봐.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딱 띄운 상태에서 살짝 유형을 시켜줘요. 2-3초 정도 스테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고 다시 바닥을 찍어줘요. 그리고 살짝 또 들어봐요. 무게감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안 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2-3초 스테이 딱 봉돌 살짝 띄운 상태에서 이게 쓱 가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입질에서는 다시 바닥 그 다음에 살짝 들어봐요. 그 다음에 무게감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면은 다시 이대로 2-3초 스테이. 여기서 입질 오면은 절대 까딱까딱까딱 거려요. 그리고 다시 바닥 바닥에 둔 상태에서 살짝 들어봐요. 붙어있으면은 무게감이 딱 느껴져요. 그때 챔질하면 돼요. 요것만 이렇게 쭉 알고 계셔도 갑이 입질 느끼시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가끔 입질 없을 때 봉돌을 바닥에다 두고 둔 상태로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은 애기가 살랑살랑 이렇게 움직여요. 오케이. 자. 꼼박꼼박한 입질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는 삼봉 쓰고 있고요. 약간 국방색 빛나는 무슨 컬러라 그러지? 지금 물이 살짝 죽고 나서 조금씩 계속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당겨가는 입질이 있었어요. 바닥 콩 찍고 쓱 들었는데 무게감이 느껴지면서 소리대가 껌뻑. 이게 전형적인 무게감 느낌 입질입니다. 보라 삼봉 쓰고 있고요. 위에 학꼭지 포를 감았습니다. 수심은 45m, 입질은 30cm, 단차는 15cm 정도. 좋습니다. 아, 뭐 특별한 피딩 없이 그냥 따박따박 잘 나왔습니다. 지금 삼봉에 학공 싶어 올려놓은 게 지금 반응이 그래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수심은 45m권. 이거는 크지.
나진 않네. 오. 왔어요. 저도 말이 왔습니다. 지금 25호 사용하고 있는데 힘세가 이 정도 됩니다. 허리가 좀 잘 받쳐준 중경질로 돼. 오, 좋아 좋아. 오케이. 뭔가 초립대가 의심스러우면 집중을 해서 자세히 이제 느껴보고 챔질 한번 해보면 돼. 일단 챔질 해보면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알 테니까. 자, 지금 이제 깊은 수심으로 왔어요. 45m 권이고요. 봉돌은 25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지줄은 한 30cm, 봉돌 단차는 15cm 정도 줬어요. 지금 바람이 잘 밀어서 가지줄이 잘 펴집니다. 조금 길게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올라옵니다. 오, 예. 오, 좋다. 자, 제주 한 12월, 1월 정도 가비 사이즈네. 한 마리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 참. 봉돌 대고 톡톡톡톡 치니까 바로 입힌 줄 알았어. 오케이. 오우. 꾹꾹이다, 꾹꾹이. 오우. 오우, 물을 한 꼬리도 먹어봤다. 자, 대부분 이렇게 세게 챔질을 안 한다. 다들? 일단 서해 쪽만 했었던가? 우와! 완전 잘... 입질! 맞습니다. 기분 좋은 입질. 지금 물이 세져서 쫙 입질이 좀 뜸했어요. 한 시간 정도. 네, 얘네들도 물 세면은 힘들어서 잘 안 먹습니다. 물 딱 사는 시점이나 했던 입질이었습니다. 우리 스리마스터님이 되게 싫어하는 애기를 잡아서 되게 욕먹고 있어요 지금. 유줄이 건데 자 가보죠. 오케이. 한 마리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쭉 흘러가는 중에 물고 땡겼어요. 땡기는 게 로드에 빡 전달이 잘 됐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가비 낚시입니다. 씨알도 좋아지고 지금 이슬리께서 한 번도 쓰지 않는 애기로 잘 낳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애기 테스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희한한 게 그 이슬리 애기통에서 하나 딱 골라내면은 그건 또 한 번도 안 썼던 거래. 근데 이상하게 그런 색깔이 자꾸 눈에 가는 거예요. 이거 해보고 싶어서. 근데 또 그걸 하면 또 나와. 그래서 아 이거 한 번도 안 썼던 건데 또 이게 나온다 그러면은 또. 정말 여러 색상을 제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게 탁탁탁탁탁탁 치면 봉돌을 바닥에 대고 치면은 그 달리는 애가 이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살짝 흔들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보고 있지 말고 먹으라고. 이 바닥이 안 좋은 거를 바닥을 다 익혀요. 초집대에서 다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 크다, 씨. 오, 얘는 좀 크다. 라인이 터질 만큼. 오, 오, 씨. 나는 바다 걸린 줄, 닐이 터지는 소리래. 라인이 터지는 소리도 났어. 어, 어디 엉켰나 보다. 오, 나이스. 자,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피딩도 있고, 피딩 아니어도 그냥 따박따박 해서 고기가 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0개 정도 낚은 것 같고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아주 되게 재밌게 잘 하고 갑니다. 이제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11월 정도 되면은 더 재밌는 가비 낚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예스.